안녕하세요. 달스토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1탄에 이어 2탄으로 창 아이들을 또 오늘은 소개해 보겠습니다. 네, 화분들도 이렇게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한번 직접 오셔서 구경해 보시는 분들은 또 오셔서 구경해 보시고요. 또 화분들도 또 함께 품어 가시기 바랍니다. 네, 아주 이쁜 아이들이 엄청 많고요. 네. 오늘은 창 아이들을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네, 요즘에 창이 인기가 너무 좋은 것 같죠? 네, 오늘은 또창 어떤 아이가 나와 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아이는 콜리고요. 콜리 3,000원입니다. 3,000원. 네, 가격 너무 착하죠? 콜리 3,000원이고요. 네, 이 아이는 용꽃 마리아고요. 용꽃 마리아. 네, 용꽃 마리아가 아주 입장이 한옆으로 널찍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용꽃 마리아가 요즘 인기더라고요. 네, 가격은 35,000원이네요. 용꽃 마리아, 네, 한옆이죠. 너무 이쁘죠? 네, 용꽃 마리아 35,000원이고요. 네, 이 아이는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가격은 4만원이고요. 큼직한 사이즈입니다. 네, 아주 큼직한 사이즈고요. 네, 마리아 4만원이고요. 네, 사이즈 좋죠? 물이 이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입장도 촘촘하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이 아이는 헬리하고, 몰게인이고요. 몰게인이, 옆에 자구들이 엄청 많이 나오고 있고요. 네, 몰게인이 이렇게 또 빨갛게 물이 들어가고 있네요. 가격은 4만원입니다. 네, 이 아이는 크리스 에본이라는 아이고요. 크리스 에본이라는 아이고 가격은 10,000원입니다. 네, 사이즈 큼직한 사이즈고요. 네, 두두가 있네요. 머리 두 개가 있어요. 네, 이 아이는 크리스마스고요. 네, 머리 한두 자리는 7,000원입니다. 네, 머리 한두 자리는 7,000원이고요. 네, 좀 군생으로 이루어진 아이는 가격이 10,000원입니다. 네, 뒤에 아이들은 네, 10,000원입니다. 이렇게 좀 큰닥한 아이들은 10,000원이고요. 이렇게 네, 크죠. 네, 사이즈 큰 아이들은 10,000원입니다. 네, 크리스마스도 꼭 길러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은 아이입니다. 네, 가성비가 짱이죠. 네, 이 아이는 젤리 카시오피아라는 아이고요. 어머, 쑥 빠지네요. 분이 빠지는 게 아니라 흙에 빠지네요, 흙이. 네, 이렇게 젤리 카시오페아라는 아이고요. 네, 사이즈 큼직한 아이입니다. 10,000원입니다. 10,000원. 아주 너무 이쁜 아이죠, 이 아이. 물드니까 너무 이쁘더라고요, 진짜. 네, 젤리 카시오페아 가격도 착하고요. 10,000원입니다. 네, 이런 아이는 꼭 한번 네, 품어보시기 바랍니다. 색감이 너무 이쁘게 물이 들더라고요. 네, 저는 아직 이 아이를 못 길러봤거든요. 근데 네, 미니 다육맘님 옥상에서 기르시는 분 그분 아이 젤리 카시오페아를 봤는데요. 너무너무 색감이 이쁘고 곱고 진짜 너무너무 탐나더라고요. 네, 한번 길러보고 싶어요, 저도. 네, 젤리 카시오페아 가격은 이 아이는 큰 사이즈고요. 15,000원입니다. 네, 요 이쁜 아이는 원종 마리아인데요. 네, 큼직한 사이즈고요. 색감이 너무 투명하고 너무 이쁜 것 같아요. 6만 원입니다. 가격은 네, 너무 이쁘죠. 요 조그만 아이는 젤리 카시오페아고요. 네, 이 아이는 글램핑크라는 아이입니다. 글램핑크 색감이 너무 이쁘게 핑크하게 물이 들어가고 있네요. 네, 너무 이쁘죠. 가격은 15,000원이고요. 가격 너무 착하죠. 네, 글램핑크 가격은 15,000원입니다. 네, 젤리식으로 이쁘게 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쫀득쫀득하게 잘 익어가고 있어요. 네, 글램핑크 가격은 15,000원입니다. 네, 입장이 아주 사랑스럽게 동글동글하게 생겼고요. 네, 아주 빨갛게 분홍빛으로 물이 들어가는 게 너무 이쁜 것 같아요. 네, 글램핑크 가격은 15,000원입니다. 네, 글램핑크 아직 구입 못하신 분들 네, 구입해 보시고요. 아주 핑크핑크하게 물이 드는 아이고 사랑스러운 아이입니다. 네,
글램핑크 15,000원이었고요. 네, 이 와인은 멕시코 자이언트인데요. 멕시코 자이언트도 가격 대비 너무 가성비가 좋은 아이죠. 100분을 뽀얗게 바르고 있는 아이고 아주 핑크핑크하게 물이 들어가는 아주 사랑스러운 아이입니다. 네, 이 아이는 비로봉이고요. 비로봉도 이 아이도 가격대가 있는 아이인데 네, 지금 여기서 저렴하게 네, 팔고 있습니다. 네, 아주 사이즈가 엄청 큰탁하고요. 네, 가격은 2만원입니다. 네, 이 아이 비로봉 네, 속 입장이 네, 아주 젤리식으로 나오고 있는 게 너무 이쁘게 나오네요. 네, 가격도 착하고요. 네, 네, 이 아이는 엘크원입니다. 엘크원. 엘크원도 아주 큼직한 사이즈네요. 너무나 사이즈가 좋고요. 엘크원 가성비가 짱인 아이입니다. 네, 사이즈에 비해 가격이 너무 착하죠. 네, 이런 아이들을 기르시는 게 좋습니다. 네, 가격 대비 네, 네, 너무 좋습니다. 네, 엘크원 가격은 2만원입니다. 네, 물이 들면 너무나 이쁜 아이죠. 이 아이도 네, 물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엘크원 가격은 2만원입니다. 네, 이 아이는 슈가 파우더고요. 슈가 파우더가 이렇게 빨갛게 중간 입장서부터 빨개지는 아이랍니다. 네, 슈가 파우더도 고가의 몸값은 거한 아이입니다. 네, 이 아이는 10만원짜리고요. 네, 작은 사이즈는 가격이 4만원짜리입니다. 네, 4만원짜리 슈가 파우더 네, 없으신 분들 구매하시기 바라고요. 이 아이는 블루 드래곤이라는 아이고요. 블루 드래곤도 네, 몸값 좀 있는 거한 아이죠. 네, 가격은 45,000원입니다. 너무 이쁘죠. 네, 꼭지점이 너무 이쁩니다. 손톱 끝이 너무 이쁘고 매력 있는 아이고요. 한엽으로 되어 있는 아이입니다. 입장이 한엽으로 널찍널찍하게 나오는 게 또 요 아이의 매력입니다. 네, 블루 드래곤이라는 아이고요. 가격은 45,000원입니다. 네, 가격이 요 아이는 좀 몸값이 거한데 네, 조그만 아이도 네, 비싸던데 요 아이 정말 가격 대비 착합니다. 네, 이 아이는 제클린입니다. 제클린 가격이 좀 나가는 아이죠. 몸값이 좀 있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중국에서 많이 사들어가는 그런 아이랍니다. 네, 마니아들이 많이 좋아하고요. 네, 중국에서 많이 사들여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중에 좀 물량이 없다 보니까 가격이 좀 세지겠죠. 네, 그냥 우리는 구경만 하는 걸로 네, 가격이 80만원입니다. 이 아이 네, 몸값이 좀 거한 아이죠. 네. 네, 이 아이들은 흑장미입니다. 흑장미. 흑장미가 이렇게 큼직한 사이즈고요. 중간 입장이 아주 까맣게 지금 변해가고 있죠. 네, 너무 이쁜 아이고요. 흑장미가 좀 가격대가 좀 나오더라고요. 네, 이 아이 지금 큼닥한 사이즈고요. 가격은 2만원입니다. 2만원. 흑장미 너무 이쁜 아이고요. 이 아이도 몸값이 좀 거한 아이입니다. 네. 흑장미가 가격은 2만원입니다. 이 아이들은 코노죠. 코노. 코노가 너무 이쁘게 꽃이 피었고 그래서 영상에 한번 담아보았습니다. 네, 이 아이들은 옛날에는 참 비쌌다고 합니다. 머리 한두에 만원이라고 만원씩 팔았다고 합니다. 만원씩 한두에. 근데 요즘에는 머리 한두에 1,000원꼴로 계산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네, 요 아이는 또 키우는 재미가 있는 게 머리 한두두만 갖고 기르다 보면 점점 머릿수가 늘어나서 이렇게 군생이 예, 만들어진다고 하네요. 네, 그 재미에 그 낙에 또 요 아이들을 기른다고 합니다. 머리가 많아져서 군생이 이루어지는 그 모습으로 네,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는 또 이렇게 멋진 공방 화분을 네, 소개해 보겠습니다. 네, 모둠 세트로 해서 네, 영상에 또 담아 보겠습니다. 네, 모둠 구성을 만들어서 네, 영상에 담아 보겠습니다. 다음 영상 기대해 주시고요. 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